Let's go. 오 뭐야? 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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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샤이니 하트. 오. 안녕하세요 영사님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섭님.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김장섭입니다. 네. 아, 저 영상 시작과 함께 나오니까 뭔가 네 뭔가 더 재밌는 걸 기대하셨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대에 부응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맞겠죠? 네. 짧게 나와서 좀 왜 나왔던 거는 저희 이제 그 엔젤릭 버스터 리마스터에 맞춰서 이제 하나씩 추가가 될 그 뭐 노래나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니, 방금 저 퀄리티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에 맞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에는 한 8,50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 아마 9,400분으로 확 늘었네요. 네. 그리고 다른 옆에 이제 네, 중계방에서도 아마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이죠. 네, 오늘 수능 날인데 사실 몰랐어요. 비교적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다가 얼마나 맞다. 이거 오늘 수능이지라는 거를 얼마 전에 좀 깨닫고 얼마나 열심히 이겼어 했길래 잘못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뭐 어쨌든 저희가 약속드린 날짜가 있었고 그래서 약속드린 날짜에 왔습니다. 아마 지금 아직 수능이 안 끝났죠. 네, 5시 한 45분쯤에 끝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수능 보고 계신 영사님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시험 마지막 끝까지 집중하셔서 잘 치르시고 꼭 원하시는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뭘 창섭이 형 코스프레야. 네. 오늘 메이플 스토리 나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이군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엠버 리마에 맞춰서 엔젤릭 버스터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메이플 있다. 스토리 나오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엔젤릭 버스터 리마스터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그 외의 이야기들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이야기들에서는 지금 현재 테서 패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릴리즈 노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말고도 이제 조금 몇 가지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좀 저희가 준비를 좀 몇 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추측컨대 제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네, 두 시간은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현재 메이플 스토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경매장으로 달려가셔서 제육비를 사시고 제육비를 사시고 그냥 들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메이플 스토리 나와서 알겠습니다. 꼭 뭐 이번에 물론 뭐 영상도 있고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하셔도 좋지만 그냥 사실 편하게 좀 먹으면서 소리가 들으면서 보셔도 들으셔도 충분히 재미있는 혹은 좀 유익한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으시면서 재미있게 메이플 스토리 즐기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엔젤릭 버스터 리마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엔젤릭 버스터 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게 맞을까? 이게 사실 엔젤릭 버스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그냥 유니온 캐릭터 정도로만 키워보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까 좀 싶었는데 그래도 이 메이플 스토리 나오라고 하는 이 방송의 취지가 좀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네 물론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좀 아마 힘드시겠지만 네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저희가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는지 이렇게 잘 설명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좀 이렇게 양해도 구하고 또 설득을 좀 해보는 그런 자리인 만큼 좀 길더라도 네 엔젤릭 버스터에 대해서는 한번 꼭 짚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좋네요. 오늘 좀 엔젤릭 버스터에 대한 이야기 일부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조금 양해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요거는 좀 미리 스포이자 좀 지금 현재 방송을 계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오랜 시간 방송을 보실 수 있는 좀 동기를 드리고자 좀 마련한 작은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 뭐 주나? 항상 이제 쿠폰? 방송을 하면은 좀 선물을 좀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근데 선물을 이렇게 인게임 선물을 드리면 메이플 스토리 나우의 어떤 취지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지금 한 15,000분쯤 되시는데 요분들에게는 적어도 뭐 조금이라도 뭘 좀 드리면 좋지 않겠냐라는 좀 작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래서 방송이 끝날 무렵쯤에 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퀴즈 좀 내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분들 추첨해서 뭐 선물 드리는 작은 행사도 준비를 해보았으니까요. 뭐 공식 그 좀 들어가서 댓글 걸면 되는 건가 이거? 이렇게 같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 왜 빨리 안 하냐 하는데 본격적으로 네 엔젤릭 버스터 리마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항상 이제 이 릴리즈 노트를 띄워놓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 엔젤릭 버스터 스킬 쪽 같은 경우에는 릴리즈 노트보다는 인게임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창섭햄의 리뷰 인게임 화면을 좀 이렇게 띄워놓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지난번 저희 이제 핑크빈과 슬라임에 이어서 엔젤릭 버스터에 대한 어떤 개발 의도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실 이제 기획자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60초. 한번 카메라로 우리 새로 오신 기획자분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시. 안녕하세요, 기획자 루시드입니다. 네, 눈 나와. 반갑습니다. 눈 나와. 네. 너무 좀 작죠? 루시드가 지금까지 나왔던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작은데 요 친구는 그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더현대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전시되었던 친구예요. 전시되었던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곧 판매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홍보도 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한번 캐릭터로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뭔가 좀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하실 우리 피부색이 다른데 이 얼굴이랑 우리 용사님들에게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나왔는데 기획자 루시드입니다. 엔젤릭 버스터 설명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기계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진심을 가득 담아서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정말 어려운 자리예요. 네,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좀 그걸 이제 방지하고자 이렇게 제가 귀여운 인형을 앉혀놓는 좀 수를 쓰고 있는데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 얘기하는 거지? 이번에 또 다뤄야 될 주제가 엔젤릭 버스터 리마스터잖아요. 그러니까 스킬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 스킬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정말 많은 용사님들께서 되게 강력하게 여러 의견들을 주시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는 게 이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예,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루시드 분도 너무 네, 쫄지 마시고 그냥 네.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네, 뭐 본인이 다 의도하시고 시선 처리 뭔데 작업물이니까 아니 뭐 제가 옆에 진짜 누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는 것 같아 이거. 네 그럼 화면을 좀 저희 이 인게임 화면으로 네 바꿔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몬스터가 죽었네요. 네 몬스터를 좀 소환을 하고 저도 무빙하겠습니다. 대자로 소환하겠습니다. HP도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무제한으로 해서 네 소환을 했고 네, 네. 그러면은 먼저 엔젤릭 버스터의 네.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이 리마스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마스터의 주요 방향성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전에 했던 리마스터와 동일하게 우선 엔젤릭 버스터의 기존 전투 경험 중에 살릴 부분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시스템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유의미하게 동작하지 않는 리차지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이를 제거하고 또 리차지 시스템으로 인해서 원래 엠버 성장 경험에서 좋지 않은 노쿨기,
그리고 조금 더 성능이 좋지만 다소 낮은 리차지 확률로 자주 사용하기 힘든 리차지 스킬 구조로 갖고 있어서 성장 경험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요. 이에 리차지 시스템을 제거하고 각 차수별로 충분한 성장 경험을 줄 수 있는 스킬로 주력기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또 리차지 시스템 제거 후 새로운 스킬 코스트로서의 MP를 제시하고자 했는데요. 그리고 티어는 마력이 없는데 MP가 추가되는 것이 설정 오류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MP 관련한 티어 설정은 리뉴얼된 스토리로 잘 풀어냈으니 리뉴얼 스토리도 즐겁게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를 봐라. 아, 티어가 원래 이게 마력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캐릭터인데 왜 마력이 생겼냐 가지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5분은 스토리에서 가볍게 풀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리차지 시스템 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성장 과정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메커니즘인데 사실 여러모로 지금 현재의 어떤 트렌드와는 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좀 과감하게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그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구조를 개선을 하고자 했는데요. 저희 마스코트 패밀리어나 에너지 버스트 같은 스택형 스킬이 관리하는데 조금 스트레스가 있었고 예열 구조의 스킬이 좀 여러 개라서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전투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스포트라이트나 마스코트 패밀리어 같은 애들이 동시에 포지셔닝을 해야 한다 보니까 포지셔닝 난이도가 좀 다소 높은 점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비해서 해당 스킬들의 점유율은 좀 높지 않아서 피드백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를 좀 이번 리마스터를 통해서 개선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이런 스킬들이 전부 다 이제 5차 스킬들이에요, 사실. 네. 저희가 이제 뭐 모험가도 그렇고 시그너스도 그렇고 리마스터를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5차 스킬 쪽에 좀 이렇게 되게 본격적인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엔젤릭 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좀 기존의 다른 리마스터와는 다르게 좀 집중을 했던 부분이 이 5차 스킬이 만들어내고 있는 전투 경험이 좀 스트레스풀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리마스터와는 좀 다르게 이 5차 스킬들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손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확실히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에버랑 마스코트 패밀리어는 개편 좀 되긴 해야 됐어. 포인트지만 보다 재밌는 전투 경험을 제시를 하고자 했는데요. 일단 엠버가 120초마다 30초 단위로 좀 오래 지속되는 스킬이 많아서 다소 전투 경험 변주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6월에 최근 추가된 그랜드 피날레 오리진 스킬을 제외하면은 좀 버스트 경험이 부족했는데요. 이래서 새로운 전투 경험 변주를 주기 위해 중간 주기에서 약간의 리스크를 가지더라도 확실한 피드백을 주는 장치를 제공했어요. 익절트랑 마코페 조합이 이런 건데 예전에 1엠버 26대질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좀 민감한 주제인데 그걸 용감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네. 제가 용감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때 솔레도너스 같은 거 사용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무수히 생성되는 시커가 현재는 없는 경험이긴 한데 엠버의 아이덴티티가 좀 손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드백의 수단으로서 이번에 소울시커를 이용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이번 소울식 익절트 기획입니다. 또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이번에 많이 되다 보니까 엠버의 전투가 다소 슴슴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전투는 항상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학습하면서 재미를 느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손맛을 60초 주기로 써보시는 것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저는 우리 기획자 루시드님께서 말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채팅창을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좀 봤는데 이제 아마 뭐 60초 말씀을 주시는 게 방금 이제 우리 기획자 루시드가 설명한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없었던 새로운 좀 주기적인 순환 경험의 어떤 순환이 생긴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야? 공방 와이너노 왜 이래 이거? 어? 경험의 어떤 순환이 생긴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거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뭐야? 방송 자체가 터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번에 저희가 요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번에 저희가 요런 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왜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5차에서의 좀 스트레스풀한 경험들을 많이 제거를 하고 또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좀 개선 사항들을 좀 진행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 엔젤릭 버스터의 전투가 좀 굉장히 좀 단조롭다라고
좀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조로움을 좀 피하고 싶었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시도로 좀 새롭게 60초마다 시커가 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이렇게 전장을 휩쓰는 그런 경험을 한번 드리고 싶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기존에 원래 안 하시던 경험이다 보니까 처음에 좀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이제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훨씬 더 재미있고 좀 더 역동적인 전투 경험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넣은 시스템이지만 어떤 지표적인 확인이나 어떤 경험적인 확인을 통해서 또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런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너무 두려워해서 이런 좀 재밌는 게 해보고 싶은데 야 이렇게 넣으면은 욕먹지 않을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당연히 용사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을 제시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너무 과한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기획을 접근을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게임의 어떤 재미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의 재미를 충분히 탐구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억지를 좀 부려서 억지를 부렸다 표현은 좀 그런데 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이런 걸 한번 이번에 새롭게 추가를 해보자 라고 좀 의견을 드려서 좀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한번 저희가 한번 잘 설계해본 이 전투 경험을 한번 본섭에서 한번 맛을 보시고 그 이후에 한번 또 판단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60초가 네. 좀 말이 많긴 한데 네. 제가 갑자기 개입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좀 말이 길어졌는데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성장 경험 개선도 하나의 꼭지로 잡았는데요. 4차 쪽에 기존에는 패시브 스탯이 조금 몰려있어서 조금 더 저차수부터 성장 경험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스탯을 저차수로 분산시켰는데요. 특히 크리티컬 확률 같은 경우는 저차수에서도 효용이 좋은 스탯이다 보니 원래는 4차에 포진되어 있던 것을 2, 3차 쪽으로 많이 이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그리고 컨셉적으로 강화를 했는데요. 기존 엠버 같은 경우는 슈퍼노바의 초신성이라던가 핑크 스쿼드의 드릴 같이 좀 컨셉이 다소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를 재정비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소울 슈터를 매개로 에스카다의 힘을 사용하는 마법소녀 전사로 이번에 확고하게 정립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엠버가 마법소녀 얼핏 보면 되게 컨셉이 되게 확실한 캐릭터 같은데 또 자세히 스킬과의 스킬로 좀 이렇게 쪼개서 보면 뭐 아까 말씀 주신 거 슈퍼노바처럼 마법소녀 전사 운석이라거나 뭐 드릴이라거나 좀 이렇게 다소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좀 통일성 있게 좀 만들었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방향성 아래에서 이렇게 이번 엔젤릭 버스터 리마스터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격적으로 좀 스킬들을 보면서 하나씩 좀 중요한 부분들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영차부터 볼까요? 영차는 어떤 게 있죠? 온 스테이지 먼저 보고 싶은데요. 온 스테이지 깜짝 콘서트를 개최한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깜짝 콘서트를 개최하는 컨셉추얼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얘는 엔젤릭 버스터의 앨범에 수록된 트랙이 여러 번 반복 재생되는데요. 각 곡에 매칭되는 대사도 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마을에서만 써주는 스킬인데 제가 여기 수련장에 들어와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이게 그렇군요. 네, 아실 수 있. 예, 가서 써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곡도 좀 넣어놨다. 뭐 큰 건 아닌데 그냥 네. 캐릭터의 좀 컨셉에 맞는 스킬을 넣어서 좀 더 용사님들께서 이렇게 몰입하실 수 있도록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이번 테스업에 일러스트 표정도 좀 더 추가됐고요. 곧 공개될 신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게 그게 신곡 그건가? 아 이제 드레스업도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 네. 드레스업은 비드레스업 비드레스업 상태에서도 원래 떠점만 써도 바로 드레스업 모드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제 티어 상태의 코디도 즐기실 수 있도록 비드레스업 상태에서도 매지컬 시프트나 매지컬 리프트 사용 시에도 변신이 안 되게 개선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거 이제 떠점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드레스업 상태가 돼가지고 네. 코디 이렇게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1차로 넘어가도 될까요? 1차로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1차는 버블스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버블스타는 원래는 볼 형태 스킬이었는데 이게 타겟이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제 도달한 몹을 중심으로 공격 범위가 추가로 생성이 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공격이 되지 않아 좀 답답한 경우도 있었고 또 사용하면서 매번 첫 타겟을 신경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사용 즉시 주변을 공격하는 스킬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점프죠, 시프트. 네, 매지컬 시프트는 이제 트점 스킬인데 예쁘게 바뀌었다. 착용하면 점프 이펙트가 변경되는데 이번 테스업에 신규 컴팩트인 블러디 컴팩트, 멜로디 컴팩트, 아이스 컴팩트가 추가되었는데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 컴팩트 추가돼서 이제 뭐 점프 이펙트 바뀌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번 이벤트에서도 뭐 뒤에 이제 구술하겠지만 이벤트에서도 그 컴팩트를 얻으실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으니까요. 엠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로 이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스팅 익스플로저는 원래 적중 후에는 재사용 폭발이 끝날 때까지 스킬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답답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력기로 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험을 개선하려고 사용 즉시 얘도 주변을 공격하는 스킬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구대기 스킬이었는데 있는데, 파워 트랜스퍼의 기존 보호막 기믹은 채비됨을 원래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스에서는 오히려 내 HP를 확인하기 힘들게 만드는 스킬이라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는 보호막 기믹은 아예 삭제를 하고 패시브 피격된 방어로 바꿔서 초반 물몸 이슈도 조금 해결해주고자 했습니다. 네, 물몸 이슈. 네. 네, 물몸 이슈. 이거 보스엔 적용 안 됩니다, 저건.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2차는 이 정도인 것 같고. 아, 네, 맞습니다. 3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3차로 넘어가면 3차는 스타크래쉬 정도가 있는데요. 폴링스타가 원래 리차지여서 랜드크래쉬 후 폴링스타를 쓰라는 의도로 띄워진 적에게 추뎀이 붙는 기믹이 있었는데 이런 기믹들을 없애고 스타크래쉬로 통합을 했어요. 통합하면서 실질적인 사냥기로 사용되었던 랜드크래쉬의 범위는 보존하되 엔젤릭 버스터가 점프 고점이 좀 굉장히 높은데 이것에 비하면 하단 범위가 되게 협소해서 하단 범위도 함께 상승시켰습니다. 망치 사라졌어. 네. 3차는 또 더 특별한 부분 없죠? 네, 시커, 특별한 시커 이거 뭐 이미지 바뀐 거 정도가 있을까요? 네, 시커는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소울 익절트 사용하면 굉장히 많이 펌핑돼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와서 회전을 많이 해도 자연스러운 그런 이펙트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놀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3차는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다음 3차로 볼까요? 네, 4차 프라이멀 로어 먼저 볼게요. 프라이멀 로어는 사냥기고 트리니티가 보스기로 의도된 스킬인데 프라이멀 로어는 사용성이 좀 떨어져서 트리니티를 사냥해서 주로 쓰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프라이멀 로어를 좀 변경을 했어요. 사냥 사용성이 트리니티가 더 좋았던 건 하단 범위 문제도 있고 소울시커 엑스퍼트 발동 확률이 더 높았던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로어도 시커 자동 생성 확률을 동일하게 맞춰서 사냥 사용성을 좀 더 좋게 개선했고요. 그 변경된 이펙트가 좀 두고 오는 편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존의 사용감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처럼 이펙트가 캐릭터를 따라가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한 바퀴 돌았는데 마지막으로 1차 테스업에서 하단 범위를 많이 증가시키면서 부득이하게 상단 범위를 조금 감소시켰었는데 이 때문에 그 아르테리아 최하층 통로 1이나 기타 사냥터에서 좀 되던 플레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전체 Y축은 맞추면서 상단을 최대한 조정해서 기존의 되던 플레이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루시드 분은 말씀하시느라 정신 없을 텐데 지금 댓글들 보면 물 좀 드시면서 해라. 너무 아, 그래요? 숨가빠 보이는 방금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물도 좀 드시면서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로어 같은 경우에는 네, 영사님들께서 테스업 가고 나서 많은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사용성 경험, 사용적인 어떤 경험이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런 것들 고려해서 대부분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로어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네. 트리니티 쪽 한번 볼까요? 트리니티는 원래 최종뎀이랑 방모 패시브 스탯이 존재했는데 성장 경험 개선을 위해 이를 다른 스킬들로 이관을 했고요.
이펙트의 글로우 같은 리소스를 좀 더 추가해서 리마스터 컨셉과 잘 어우러지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트리니티 이건 한번 이제 바뀌었던 네. 스케일이기는 해서 네, 네, 엄청 네.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피니투라 페투치아 이거 한번 짚고 네. 가야죠. 피니투라 페투치아는 기존 몹 디버프의 엔젤릭 버스터의 최종 데미 증가되는 사양이 있었는데 얘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디버프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지를 이동하면 휘발되고 최근 텔포가 많은 보스 메타상 빛나기가 너무 쉬운데요. 특히 엠버가 카링에서 1패에선 궁기랑 도우를 좀 많이 가는데 궁기 같은 애들은 날아갈 때는 무적이고 칼로스 같은 애들도 텔포 액션 들어가면 공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다 선딜이 짧은데 방심하고 썼다간 빗나가는 케이스가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완화해주기 위해 쓸컴뱃 적용 기준 수치로 여러 스킬들의 최종됨을 다 패시브로 이관했어요. 다만 파티 시너지는 더 올리는 것이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몹 디버프에 그대로 뒀고 패시브로 이관하면서 보스 쪽 편의성도 좀 올라갔지만 사냥하는 시 원킬 컷에도 좀 도움이 되어서 좀 더 쉽게 원킬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니투라 페투치아 네. 핵심적인 버프 스킬인데 저기 조금 말씀이 빠른 것 같은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전혀 어색한 부분은 없고 그냥 좀 긴장을 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네. 뭐 칼로스도 말씀하셨고 카링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이 기획자 루시드가 칼로스랑 네. 카링을 담당해서 기획했던 기획자입니다. 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방금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불편하다라는 것들을 사실 그 어떤 기획자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뭔가 칼로스나 카링 개발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영사님들이 또 좀 즐겁게 어떤 생각이었어? 칼로스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 만들 때는 하루 종일 칼로스만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고 패턴도 제가 만들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 만들 때는 그냥 그 간섭 컨트롤 같은 것도 다 하면서 안 죽고 플레이하는 게 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본섭에 넣고 와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 이 기획자 루시드가 네. 메이플 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RPG 장르나 뭐 AOS 장르 여러 분야에서 컨트롤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그래서 쉬운데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려운데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면서 딱 보여주면서 하는데 그래서 네 그렇게 설득이 됐던 그런 할만한데? 납니다. 할만한데? 그래서 최근에 좀 간섭 난이도라던가 폭탄 난이도를 많이 고쳤는데 처음 고쳤을 때도 여전히 좀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어렵게 돼서 죄송합니다. 너였구나 라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네요. 너였구나 라고 하는데 어쨌든 되는 걸 보고 결정한 건 접니다. 그래서 네. 뭔가 뭐 화살을 쏘시려거든 저한테 네. 쏘시면 되고 요 아이는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기획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도였구나. 칼로스는 한 두 번 고쳤죠 저희가 그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좀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전히 좀 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민해서 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것 같고요. 네. 또 카링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굉장히 네. 재밌었죠 그때. 네 그렇죠. 카링을 그때 제가 어떤 방송이었는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네. 방송에서 뭔가 여러 영사님들께서 이렇게 카링 잡으려고 네. 엄청 이렇게 트라이 하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되게 감동 먹었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랑 같이 네. 보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카링 잡으려고 카링이 못 때문에 묻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열심히 만든 보스였는데 쇼케이스 공개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포크를 하시겠다고 파티를 꾸리셨던 게 일단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든 모든 보스들이 다 그랬지만 카링은 정말 트라이하는 모든 파티들을 다 지켜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테서 포클부터 본섭 포클까지 전부 다 지켜보고 정말 모든 파티를 다 지켜봤는데요. 이제 작업하면서 기억이 나는 거는 내부에서 개발을 할 때 혼돈 1페이지 흑염 증폭 이런 패턴이나 2페이지 발악 패턴이 너무 어렵다고 이거 피할 수 없는 난이도 아니냐고 해서
낙서점 직업으로 클리어 되는 거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 뭐 저희도 이제 진짜 할만 중 1차적으로 그 들어가.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난이도 조정이나 이런 건 계속 실력성에 대해서 계속 반문을 해요. 이걸 왜 못하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게 들어갈 때는 적절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면 또 너무 어렵다라고 또 생각을 해서 고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기획자 루시드 분께서는 초반에 조금 난이도를 어렵게 설정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할 만한데 뭐 말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루시드 기획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로봇 같다고 할까요? 좀 딱딱한 좀 그런 말투를 지닌 친구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퍼스트 클리어 메시지가 들어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의원은 본인이 좀 얘기해 주시죠. 한번 자진 납세를 좀 해주시죠. 네. 아니 카링 때 퍼클 메시지를 처음으로 추가했는데 딱딱하다는 의견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트림 셀에는 좀 더 감성적인 메시지로 추가해놓고 릴리즈할 준비를 했는데 패치 직전에 클리어가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삭제하고 운영자 확성기로 대체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조금 많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싸움이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서 산 토박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현영 얘기도 많이 나와요. 아, 누구신지? 주현영 그 네. 네, 요즘 유명한 개그우먼 있습니다. 아, 정말. 약간 네. 인증 못했는데 말투 들어보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그런가요? 하네요. 네. 긴장이 좀 풀리셨을까요? 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님들 댓글도 보고 하는 거 보니까 배우님이? 조금은 이제 더 익숙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네. 그만 세고 다시 돌아와서 아, 알겠습니다. 일단 사찬 다 봤죠, 그러면 이제? 네. 사찬 다 봤나요? 좀, 아니, 좀 남았죠, 아직? 개발만 안 봤어요. 네네, 개발하셨잖아. 네. 솔렌 존스는 최대 키다운 시간이랑 무적 시간이랑 상위에서 좀 무적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무적 지속중 이펙트를 추가해줬어요. 예뻐졌어. 처음에 쓸 때 별 이펙트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인지하면 계속 인지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캐릭터의 위치와 피겨 판정이 좀 달라서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쪽은 이제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하이퍼 스킬로 가볼까요, 그러면? 네. 하이퍼로 할게요. 네. 하이퍼 스킬은 어떤 네, 것부터 볼까요? 슈퍼노바 먼저 볼게요. 슈퍼노바는 그냥 변경점은 없고 이펙트만 컨셉에 맞게 예쁘게 변경했습니다. 이거 눈뽕 좀 사라진 건가? 네. 저번보다? 또 제일 중요한 거죠? 남아있는 건가? 소울 익절트. 네. 소울 익절트. 소울 익절트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엠버의 고유한 전투 경험으로서 시커 펌핑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스킬로서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스윗! 마스코트 패밀리와 함께 사용 시 엄청난 양의 시커가 쏟아지는 경험을 겪으실 수 있고 두 스킬의 시너지가 꽤 재밌다고 생각해요. 지속시간 정확히 신곡으로 BGM이 변경될 예정인데 이거는 본섭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오! 그래서 오, 60초에는 그래? 신곡을 듣고 120초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듣고 360초에는 스타버블을 들으면서 빌딩을 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 나갈 것 같아. 스토리가 되시고 60초마다 사용하는 경험이 기존보다 스트레스 요소가 높다는 피드백을 많이 제공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기존 엠버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스택과 예열 구조의 리스크에 비하면 좀 더 나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은 그런 불편한 구조 대비 점유율이 높지 않아 피드백이 다소 부족했는데 이번 엔젤릭 버스터 수치에서는 마코페와 익절트가 좀 더 리스크가 생긴 대신 확실한 리턴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테스트 서버에 최종 데미지 증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얘는 그랜드 피날레의 시너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데미의 날아오르는 응원 풍선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이 피드백을 주고 있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패턴 때문에 버프를 조금 늦게 올린다든지 하는 것으로 인해 기획한 피드백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 좋아 확실히. 그렇다고 버프 지속 시간을 늘리기에는 익절트의 가동률이 이미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랜드 피날레 전에 써도 피드백이 확실하도록 최종 데미지 증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기존 대비 중간에 버프를 여러 개 올리게 된 점이 불편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주 써야 하는 소울 익절트의 딜레이를 삭제했고 엠버링크의 딜레이도 함께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울 익절트의 액션 딜레이는 기존과 같이 120초에 한 번 쓰던 파이널 컨트랙트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그러니까 수딜 삭제 올리는 경우 그러니까 극딜하기 전에
준비하는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자주 하게 됐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60초라고 하는 재미를 한번 맛 좀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드려봤는데 어쨌든 이 눌려야 되는 키가 조금 많아진 거는 스트레스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엠버링크 소울 컨트랙트에는 이제 그 스킬 딜레이, 액션 딜레이를 없애서 부드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바꿔봤어요. 사실 이거는 좀 전적으로 제가 요즘 좀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주기로 스킬을 사용하느냐랑 상관없이 이제 한번 이렇게 버스트 경험을 딱 주기 위해서 스킬들을 이렇게 딱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스킬들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누르는 그런 경험들이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 이거 자체가 조금 우리 게임에 어울리지 않는 경험인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대섬식. 그래서 좀 저는 가능하면 좀 최대한 여러 가지 버프 스킬들에 좀 이렇게 부드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액션 딜레이를 없애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일단 이걸 너무 막 아 제가 의아를 하니까 갑자기 막 반응들이 막 엄청 나오는데 네.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또, 그거를 또 당신입니까? 좀 없애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다음 주가 테스트인데 갑자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소울 컨트랙트부터 한번 좀 고쳐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획자 루시드 분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더 사용성을 좀 경험을 해보고 용사님도 좀 경험을 해보시고 이게 분명히 우리 게임이 좀 더 재미있게 만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제가 앞으로도 좀 이렇게 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널 컨트랙트는 기존에는 120초 스킬 대비 굉장히 효용성이 좀 낮은 스탯들로 구성되었는데 소울 익절트가 시커 펌핑 의도의 스킬로 리메이크되면서 거기 있던 버프 능력치를 컨트랙트로 이전시켰어요. 크리티컬 확률의 경우 이미 100%를 맞춘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스탯임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맞추지 않은 유저가 일부라도 이미 스포트라이트나 컨트랙트의 크리티컬 확률 효용을 보고 있다면 임의로 제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익절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액션 딜레이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스킬까지는 이렇게 보면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제 5차 스킬로 가보죠. 어쨌든 엠버는 이번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차 스킬에서의 어떤 변경점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5차 스킬을 한번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차는 스포트라이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포트라이트는 포지셔닝 난이도가 좀 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삼중첩이 되는 위치에 몹도 있어야 되고 캐릭터도 있어야 되는데 매우 빠르게 위치가 변동되고 캐릭터와 몹 위치가 둘 다 변동되는 보스 전투상 포지셔닝 난이도가 조금 과했어요. 그래서 버프는 기존 3중첩 스펙으로 시전 즉시 적용되도록 변경했고 조명은 첫 조명에 높은 데미지 배율을 적용하고 이후 추가로 겹치는 조명의 최종 데미지는 감소시켜서 조명을 하나만 적중시켜도 일정 수준의 데미지는 보장될 수 있도록 포지셔닝 스트레스를 완화를 했습니다. 또 조명이 중첩됐을 때 캐릭터를 너무 가린다는 피드백이 많아서 이번에 조명이랑 캐릭터 이펙트를 조금 더 은은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은은하게? 이거 네. 그 뒤에다가 해달라는 의견 많았었는데 스트라이트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은 어떤 거 볼까요? 마스코트 패밀리어 보고 싶은데요. 마스코트 패밀리어는 많은 문제점을 보유한 5차 스킬이었는데 일단 스킬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한 번 사용하는데 필요한 허들이 너무 높아서 엠버 극딜의 복잡성이랑 스트레스를 올리는 주된 원인이 되었었는데요. 실제 극딜 타이밍보다 먼저 설치한 후 스택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풀스택 타이밍과 지속시간 사이에 스킬을 맞춰서 써야 됐고 재사용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방향을 관리해야 하는 등 포지셔닝 제한이 되게 크게 생겼는데 여기 노쿨이야? 스포트라이트 포지셔닝 제약과 겹치면 더욱더 역시너지가 많이 나서 이에 60초 쿨타임에 키다운 극딜형 스킬로 변경해서 짧은 시간 버스트 경험을 제공하면서 하이퍼 스킬인 소울 익절트의 시커 버스트 경험과 시너지를 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전투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어요. 이 과정에서 키다운이 추가되었는데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 중 슈스텐 기능과 피역댕강 기능을 추가했고 중간에 끊기더라도 무조건 발동되는 막타 쪽에 조금 더 데미지 비중을 높게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는데 엔딩부터의 생성력과 이번 에버 개편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아까 뭐 60초하고 맥락상으로는 좀 비슷한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이제 키다운이라고 하는 경험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고 방금 말씀드린 의도로 이렇게 추가가 되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사실 이제 물론 테스트 월드에서도 해보실 수 있지만 정식 서버 가셔서 정말 실제 보스 상황에서 좀 경험을 해보시면은 어떤 것인지 좀 네. 체감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한번 경험해보시고 한번 저희에게 여러 가지로 의견 주시면 저희도 이제 수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다 좀 검토를 하면서 네. 또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없을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운 중에 1.8초에 어떤 거 볼까요? 에너지 버스트인데요. 나쁘지 않긴 해. 시전 즉시 다다 니트를 하고 30초 이내 재사용 시 10초 무적을 받는 스킬을 변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 보이냐? 아, 이거 좀 세졌던데 확실히 저번에 점유율 보니까 기분 좋은 형태로 동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대 효과를 못 받았을 때 불쾌함이 굉장히 컸는데요. 긴 시간 설치하는 중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유연하게 무적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점은 그 메이플 수많은 캐릭터 중에서 엠버의 유일무이한 장점이어서 이 장점은 지키되 딜은 이랑 분리해서 그 딜 시작 시 좀 원하는 타이밍에 능동적으로 딜이랑 무적 모두 챙길 수 있게 변경을 했고요. 이번 2차 캐스업에서 공중 사용도 가능하게 수정을 했으니 전투 중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이죠. 이제 트리니티 퓨전 남았네요. 네. 네. 트리니티 퓨전은 원래 유틸기로서의 가치가 높은 스킬로 얘는 변경점이 없어요. 다만 1차 테스트 때 이펙트가 변경되지 않아서 이번에 리마된 다른 스킬 이펙트와 어울리지 않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얘도 이펙트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네. 다시 보여주세요. 조금 네.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5차 스킬은 다 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코어를 좀 끼고. 코어를 좀 끼고. 6차 스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별이 있었어? 그랜드 피날레는 이제 에너지 버스트랑 마스코트 패밀리어 스택 빨리 차게 하던 기능이 있었는데 이는 두 스킬이 리메이크되면서 삭제되었고요. 이외에는 엠버 기본 내용이 변경되어서 새로운 일러스트로 변경이 되었어요. 일러스트 변경! 그리고 익절트 지속 중 데미에 날아오르는 응원 풍선 추가 생성 개수를 증가시켜서 익절트와의 시너지를 좀 더 기분 좋게 내고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쪽은 이제 사실 어떤 성능적인 부분 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은 저희가 일러스트가 당연히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바꿨고 저거 진짜 하트 풍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커가 더 대량으로 생산되는 익절트와의 시너지 경험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시커 그냥 지를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조금 좀 수치적인 어떤 레벨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네.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수치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테스트 서버에서 크리티컬 데미지랑 댐퍼가 좀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점유율이 5%에서 6% 정도에 머무르던 5차 스킬들이 의도에 맞는 피드백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DPS가 많이 오르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깎았는데요. 스킬별 점유율은 아무래도 의도에 맞게 설계된 부분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패시브 스탯에서 깎게 되었어요. 다만 조금 동의를 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템의 세팅에 따라 효율이 점차 안 좋아지는 스탯에서 깎으려고 노력을 했고 최종 데미지와 같은 수치는 가급적 깎지 않으면서 보정을 하다 보니까 크데미랑 댐퍼 절삭력이 좀 크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랜드 피날레의 경우 오리진 스킬이 직업 내에서 가져야 하는 점유율이 있는데 기존 엠버의 버스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다소 높게 들어가기도 했고 이번에 개편된 스킬로 인해 버스트 경험이 보완되면서 단시간에 버스트하는 경험이 좀 과도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깎았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기존보다 확실히 더 성능적으로도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테스트 월드에도 꽤나 이제 어떤 수치적인 조정들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좀 정밀하게 최대한 좀 깎아서 저희 깎는다고 표현하는데 좀 깎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본석 가면서도 뭐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석 가고 나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이상적인 상황에서 데미지를 측정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이제 용사님들께서 실제로 전투에서 보스와의 전투에서 이제 나온 어떤 그런 전투 결과값 통계값을 두 개를 항상 동시에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데미지적인 수치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넣은 거고 물론 이제 들어가고 나면은 또 용사님들께서 거기서 통계 자료를 이렇게 생산을 해내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또 보면은 또 분명히 수치적인 조정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와 어떤 측정 도구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레벨링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보자. 그러면은 일단 스킬은 네. 다 살펴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44분 스킬 다 맞고요. 지나고 있네요, 이제. 아 많이 지났네요. 많이 깨끔하네 깨끔해. 네.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수능이 네. 끝납니다. 수능이 아. 17시 45분에 끝나는데 곧 수능이 끝나는데 우리 이제 네. 기획자로 시드님 오늘 첫 네. 방송 데뷔였는데 네. 처음에는 뭐 좀 떠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좀 나중에 뒤로 갈수록 좀 편하게 말도 잘 하신 것 같고 네. 저희가 어쨌든 생각했던 바 용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생각들을 했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뭔가 저희가 놓친 게 있을까요? 말씀 안 드리는 게 있을까요?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이번 테스트업의 효과음과 보이스가 추가되었어요. 어떤 게임이든 전투 경험에서 사운드도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지난 마스터리 코어랑 오리진 스킬 쪽에서 사운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번 사운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작했는데 변경된 사운드들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 아쉬웠던 사운드들도 점차 개선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게 또 사운드가 이게 사실 네. 이제 지난번 저희 그 신규 6차 스킬들 네. 들어가면서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이 촉박한 일정 속에서 좀 쫓기듯 좀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아 이거는 개선하고 싶은데 싶었던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좀 정비를 해서 이제 그런 사운드를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을 지금 준비를 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엠버는 당연히 이번에 저희가 사운드를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스킬들 뭐 예컨대 뭐 오리진 스킬들이라거나 기존 마스터리 코어 스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효과음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정확하게 언제 하겠다라고 지금 날짜를 딱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저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최대한 저희가 가용한 어떤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용사님들이 좀 더 사운드 경험을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네, 개선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 하면은 뭔가 일단은 우리가 엔젤릭 버스터의 스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충분히 다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기획자 네. 루시드님은 이제 네. 마지막으로 용사님들에게 인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메이플 스토리 항상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들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전에 우리 저 기획자 개발진분들이라고 슬라임 왔을 때 이렇게 막 박수 쳐주셨잖아요. 참 대단한 분들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사실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되게 어려운 자리고 저 혼자 할까 하다가 우리 나오라는 취지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숨지 않고 우리가 왜 어떤 의도로 어떻게 했는지를 최대한 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지 않냐라고 우리 기획자 루시드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너무나 흔쾌히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은 뭐 잘은 못하겠지만 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은 못하겠지만 하겠다라고 나와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명도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좀 반응 좀 드려요. 간단합니다. 원래 저희가 말하면은 한 20초 정도 있다가 이게 저희들 눈에 보여요.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맞게 또 엠버라고 네. 또 핑크색 저 짝짝이로. 아, 원래 노란색인가요? 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일부러 핑크색으로 맞춰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박수 주세요. 네, 좀 저희가 이 나우라는 자리 지금 세 번째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 개발진들과 용사님들 사이에 어떤 이 거리가 조금씩 더 좁혀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안타깝지만 오늘도 지금 출구가 이쪽이고 지금 이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은 방송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네, 퇴근을 못하십니다. 네, 퇴근을 못하시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이 하실 역할은 다 하셨으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네. 제가 걸어가는 기다려요. 길을 재미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좀 잠시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릴리즈 노트로 돌아와서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뭐 야근하냐, 퇴근 못한다 라고 하는데 네, 뭐 합방시치야 어떻겠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상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충분히 감안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한층 표정은 편해 보이네, 편안해 보이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긴장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듣고만 있는 미쳤는데 갑자기 이제 또 말을 해야 되니까 조금 네, 제가 오히려 긴장을 하는데 물 한 잔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아, 네. 나 이제 수능 다 끝났겠네요. 네, 수능 다 끝나셨는데 어떻게 수능들 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까 아침에 보니까 비도 좀 오더라고요. 비도 좀 오는데 아니 비였어? 날씨 속에서 네, 다들 원하시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 엔젤릭 버스터 이외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스토리 쪽을 아예 스킵을 해버렸네요. 아, 이런 근데 스토리 쪽은 어차피 그 뭐야 릴리즈 노트에는 큰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냥 구두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토리 쪽은 일단은 원래 좀 길었어요. 되게 엠버 관련된 스토리가 굉장히 길었는데 특히 엠블렘을 얻는 퀘스트가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굉장히 압축을 좀 해서 좀 더 내용적으로는 더 보강이 되고 예컨대 뭐 좀 컨셉적인 거 뭐 매그너스에 대한 어떤 조금 더 보강된 설정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성석이라고 기존에 이제 좀 성유물하고 좀 헷갈릴 수 있었던 워딩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더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러스트도 다 새롭게 그리면서 이제 성우분들 불러가지고 이제 더빙들도 좀 새로 따서 좀 퀄리티적으로도 좀 높여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엔젤릭 버스터랑 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적으로 좀 얽혀 있다 보니까 카이저도 일부 좀 변경이 되었고요. 근데 뭐 엄청나게 큰 변화는 아니에요. 둘 다 손꼽친구. 어떤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고 그냥 어떤 연출적인 부분과 일부 세부 설정적인 부분이 좀 변경되었다. 그리고 플레이타임이 좀 짧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 이제 지난번 그 차원의 도서관 때부터 좀 쭉 이어오고 있는 그런 기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야기로서 좀 의미 있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플레이타임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내려놓자라고 이제 그런 기조를 가지고 계속 스토리 컨텐츠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출적으로 이게 사실 좀 아직 본섭에 반영될 때 좀 더 추가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변신하는 장면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 PC방 그 PC방 그 장면 그런가? 그런 것들이 정식 서버에 반영될 때는 다 반영이 될 예정이고 뭐 인게임 연출적인 부분들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함께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유명한 영상. 저번에 이제 그 우리 차원의 도서관 할 때는 아예 이제 테스트 월드에서는 퀄리티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이제 정식 서버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준비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안정성적인 측면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출적인 부분이 다소 좀 미진하더라도 지금 현재 테스트 월드에서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일단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뭐 또 일러스트 얘기가 또 조금 나오고 있네요. 일러스트 얘기가 이제 사실 제일 초반에 딱 한눈에 들어오는 그 이미지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 엔젤릭 버스터랑 확 바뀌었다는 게 가장 첫눈에 체감되는 게 아마 일러스트 쪽인데 이게 사실 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낯설다는 것과 좀 동의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것이다 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러스트의 어떤 심미적인 부분은 사실 이건 다분히 좀 주관적인 영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저희 총괄 디렉터님께서 어떤 이거. 자리에서 어떤 이미지적인 거 컨셉적인 부분은 좀 그 디렉터의 취향을 좀 많이 탄다 무기는 좀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취향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무기가 참대 원래 무기가 나왔던 것 같기도 구조적인 네. 거나 뭐 이런 거면 오히려 용사님들께 되게 설득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수월한데 사실 이건 정말 전적으로 좀 취향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고요. 이 작업물을 작업해 주신 이 아티스트 분들이나 이걸 이제 핑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디벨롭을 하는 그런 기획자분들이나 그분들의 어떤
결정과 선택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무기가 커이저 머리야. 그 결과물이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는 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그냥 감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 있다 하더라도 조금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일로 자체는 괜찮았네. 진짜 딱 네, 무기 하나만 빼고 이제, 무기 하나 빼고 그러면 좀 사주기 길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벤트 얘기부터 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벤트는요 컴백 전장의 아이돌이라고 해서 이제 엔젤릭 버스터 리마스터를 기념하며 나온 이벤트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메이플 월드 투어라고 해서 이제 3주간 진행되는 이벤트인데 이제 엔젤릭 뭐야? 버스터 컨셉으로 모든 용사님들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네 아주 오랜만에 예티 핑크빈 월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메이징이 붙었네요. 한 달 좀 안 된 것 같은데 네 아주 오랜만에 예티 핑크빈 월드를 좀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루스 관련된 변경사항들이 좀 있고요. 전문기술 변경사항이 지난번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좀 후속 조치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시리즈로 보신 분들은 어떤 건지 대충 이해하실 건데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이 있고요. 오류 수정사항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많으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전장의 아이돌, 컴백 전장의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엔젤릭 버스터 중에서 이제 신규 멤버와 기존 멤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예요. 잠시만요. 이거는 UI가 있으니까 UI를 좀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좀 맵을 이동을 해서 뭐야? 이거는 저희 그 개발 환경이에요. 그래서 약간 아까 막 스킬 같은 경우에도 막 쿨타임 없이 막 사용하고 권능 이렇게 맵의 이동도 좀 자유롭게 하는 거는 야 왼쪽에 뭐 보인다 여러분 채팅창 같은 거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16 이거 뭐야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 이게 보여요 빨간 거. 그래서 컴백 전장의 아이돌 이 있는데 이렇게 수락을 하면은 성공 보여 성공 UI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엔젤릭 버스터와 모든 엔젤릭 버스터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 그거네 이거 진짜 신규 엔젤릭 버스터 콤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레벨을 달성한 경우에도 이렇게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바퀴 버튼이 떠 있잖아요. 이렇게 소급해서 수령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들을 보면 이제 기존의 어떤 전체 화면 해달라고 하시네요.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랬는데 네 전체 화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리마스터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성장에 필요한 그런 아이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장비 상자라거나 슬롯이라거나 이렇게 칭호 있는데 요 칭호는 이제 저희 그 성장에 필요한 그 보약 칭호를 드리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기간제 보약 칭호라고 하면 됩니다. 보약 칭호. 뭐 김창섭 녹방이 아니라면 안경을 만져달라는데 녹방 아닙니다. 예, 네, 녹방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퀴즈도 할 거라서 녹방이면 퀴즈 같은 거 녹방도 퀴즈는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녹방 아니고 라방입니다. 네, 라방입니다. 그래서 요 칭호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비들, 기간제, 루타비스 상자 같은 것들도 들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좀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심볼, 코젬, 그다음에 비약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9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 기조가 반영이 된 리워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볼 코젠 같은 경우에는 예전 칼리 때였나요? 그 직전 리마스터 이벤트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코젬도 한 다섯 개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틈틈이 이제 경험치 3배 쿠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틈틈이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경삼국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월드 투어 이벤트에서 이제 테라버닝 부스터도 하나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엔젤릭 버스터를 키워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이 적기라고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방금 또 여기 왔는데 그 이 보상이 보상 중에서 이제 그 엠블렘이 유니크 엠블렘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요거는 본석 갈 때는 엠블렘이 아니라 보조무기로 교환 불가능한 보조무기로 이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 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비 쪽에서 이벤트링 3종 선택권도 추가되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라고 네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엠버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이제 퀘스트를 엔젤릭 버스터로 수락하시고 엠버가 아닌 다른 캐릭터로 사냥해도 요 목카운트가 차요. 그래서 목카운트를 채우신 다음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보상들은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치장성 아이템들 위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댐스 살짝? 치장성 아이템들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컴백 의상 세트 교환권이랑 슈퍼스타 성형 헤어 쿠폰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롭게 바뀐 그 엔젤릭 버스터 이제 새롭게 바뀐 요 모양인데 이제 이게 기존 엔젤릭 버스터 원래 키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헤어랑 요 의상을 이제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벤트에 이렇게 추가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공연하시고 이렇게 보상 받으시면은 뭐 기존에 원래 그 이미지들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유지하시면서 여기서 요거를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스 콤팩트 이제 이벤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엔젤릭 버스터 전용 콤팩트. 콤팩트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 좀 말씀드리면 요거 쓰면 이제 의상도 바뀌고 기본 의상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점프할 때 이렇게 이펙트들 같은 게 좀 바뀌는 그런 엔젤릭 버스터 전용 코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이번에 새롭게 제작을 해서 넣었고 요게 이제 그 좀 재밌는 부분인데 엔젤릭 버스터 컴백 굿즈 응모권이라고 굿즈 만들어봤습니다. 굿즈 응모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굿즈 보여주세요. 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일단은 보여드리면서 이거거든. 카메라를 좀 잘 잡아주세요. 네, 일단 아크릴 스탠드가 있네요. 아크릴 스탠드가 여기다 놓으면 잘 보일까요? 두 개가 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일단 먼저 좀 깔아놓고 네, 뭐야 됐습니다. 예쁘게 됐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뭐가 다른가? 엔젤릭 버스터 굿즈 응모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요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보상 다 끝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더블클릭해서 그 아이템을 사용하시면은 저 왼쪽 밑에 적은 뭐지? 현 지금 나오고 있는 요 현물 굿즈의 응모가 되는 이벤트입니다. 뒤에 루시드 존나 차나 보여. 보시는 것처럼 요 아크릴 스탠드 그림체가 다르잖아 이거를 1만 5천 개였을 거예요. 네, 1만 5천 개 제작해서 용사님들에게 추천해서 드릴 예정이고 아크릴 스탠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얘는 지금 민자고요. 밋밋하게라고 하면 안 되죠. 민자고요. 얘는 보면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는 홀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반짝반짝인다. 이게 앞면은 이거고 뒷면은 이렇게 반짝거릴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좀 새롭게 제작했고 이건 15,000분에게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 와 15,000명? 그 다음이 요 키캡 세트입니다. 키캡 세트 이렇게 예쁜 틴통에 담겨있고 이렇게 이제 그 엔젤릭 키캡, 버스터 리마스터에 맞춰서 새롭게 바뀐 스킬 아이콘들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는 키캡 또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이거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고백하자면 처음 알았습니다. 키노 세트라는 건데요. 키노 세트라는 건데 뭐야? 키노 앨범 죄송합니다. 키노 앨범이라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핸드폰 뒤에다가 이렇게 떡 대면은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노래가 나온대요. 오? 노래가 나오는 그런 게 있어? 그런 일종의 앨범 같은 거고 요거랑 이제 여기 약간 아이돌 막 포토카드 같은 것들 아이돌 그만 하시는 분들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토카드? 아크릴 스탠드는 좀 제일 많이 만들어봤어요. 이게 아마 제일 좀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서 카메라는 이제 다시 저로 바꿔주십시오. 네. 아마 아무래도 와, 선호도가 좀 제일 높을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우니까 화면은 인게임 화면하고 좀 섞어주십시오. 1만 5천 개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티켓 세트 같은 경우에 이제 2천 개 좀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키노 앨범과 포토카드는 세트인데 그거는 이제 3,000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도합 2만 개를 일단 제작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엔젤릭 버스터 기존 엔젤릭 버스터 포함 사실 이게 시작만 엠버로 하면 돼서 사실 모든 용사님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용사님들께서 이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2만 분에게 이렇게 저희 이제 현물 보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실제 인게임 아이템이 아닌 현물 보상을 만들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카메라에 살짝 걸린다고 하네요. 예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완전 반짝이네. 신기하네. 보다는 이렇게 나 기분이 좋아. 더 예쁜 것 같긴 합니다. 나도 기분이 좋아.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한번 좀 제작을 해봤는데 이게 조금 이게 좀 썰을 좀 풀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게임의 컨텐츠와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들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지금 홈페이지에 이제 티징되고 있는 영상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뮤비라거나 뭐 이런 굿즈라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장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엔젤릭 버스터라고 하는 그 캐릭터의 컨셉과 굉장히 일치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게임과 어떤 우리의 홍보, 마케팅 수단들이 저는 좀 일맥상통하게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요번에 이렇게 한번 기존의 리마스터에서는 뭐 생각도 하지 않았던 좀 이런 시도들을 좀 공격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시도 기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좀 의사소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이런 걸 할 거면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벤트를 할 때 이렇게 좀 인게임과 좀 현물을 좀 적절하게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버무릴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좀 최대한 좀 조기에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뭐 마케팅 분들도 사실 제가 갑자기 막 이게 인게임에서 이번에 엠버니까 이런 거 좀 나오면 용사님들 너무 좋아하지 않겠어요? 해가지고 좀 급하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네? 앞으로는 좀 더 조기에 준비를 해서 좀 더 이렇게 게임과 잘 어울리는 형태의 마케팅을 쭉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전장의 아이돌 이벤트는 준비가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뭐 그대로 이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월드 투어라는 이벤트인데 월드 투어 일단은 아니 스킵해버려 안 읽어 월드 투어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이콘이 새로 생기고 보시는 것처럼 오~ 추석 체크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테라버니 EXP 이번 이제 9월, 10월, 11월 쭉 이제 비수기 천 마리로 계속 이제 밀고 있는데 천 마리 괜찮아요? 출석하시면은 출석 천 마리 좋아요? 보시는 것 같은 보상들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테라버닝 부스터도 여기에 이렇게 하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보시면 딱 VIP도 20개나 주네. 이제 또. 성장, 그러니까 특히 레벨 과 관련된 부분들로만 한번 좀 구성을 쭉 해보았어요. 이건 3주짜리 이벤트고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성장 쪽에서만 좀 딱 포커스를 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들도 이렇게 굉장히 상당한 양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이번 재밌게 시도를 해본 거는 요 핑크 버블 부스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요건 이제 뭐 부스터라는 이름에서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추추 부스터처럼 헤이트 부스터, 추추 부스터나 그런 것들처럼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이제 몬스터가 경험치를 많이 주는 몬스터가 대량으로 소환되는 그런 아이템이고 당연히 필드에서 떨어지고 교환 가능한 형태의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새로운 부분은 뭐냐면 3주간 이제 이벤트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진행되는 3주 동안만 이게 이제 필드 몬스터로부터 드랍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사용 가능 기간은 3주가 아니라 4주로 일주일 동안 더 연장을 해놨습니다. 오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월드 내 1회만 교환 가능한 속성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경매장을 통해서 한번 거래하고 나면은 월교과로 바뀌는 창고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넣고 나면은 이제 월교과 사양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아이템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요 두 가지는 이제 좋다. 왜 그렇게 넣었는지 아마 우리 용사님들께서는 충분히 다 유추하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그냥 굳이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제가 이런 드랍 이벤트들을 그러니까 필드에서 떨어지는 교환 가능 리워드들을 굉장히 요즘에 많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의도는 저희의 이제 사냥 경험에서 좀 재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많은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벤트 리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이벤트의 말미가 되면은 좀 보상의 가치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좀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 효용성이 전혀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되면은 가치가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목격이 돼서 어떻게 하면 요 가치를 좀 더 이렇게 이븐하게 맞출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3주만 생성되고 일주일 동안 생성이 안 되면 그 일주일 동안 좀 더 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요번에 그렇게 생성 기간과 사용 기간을 일주일씩 한번 딜레이를 둬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 그러면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거는 사실 예전에 있었어요. 사실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이벤트 통계 같은 것들 다 보는데 이렇게 사재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제가 이렇게 필드 내
교환 가능한 요소들을 추가해 나가는 방향을 계속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사재기를 못하도록 한 번만 구매하고 나면 실제 실이용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좋다. 이를 교환하고 난 다음부터는 월교과 사양으로 바뀌는 거를 대창섭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본질적으로 용사님들께서 사냥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조금 더 귀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로 들어간 아이템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드투어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예티 핑크빈 월드인데 여기서 지금 예티 핑크빈 월드를 왔다 갔다 못해서 그냥 요거는 그 제가 릴리즈 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쭉쭉쭉 내려가서 네, 예티 핑크빈 월드입니다. 이게 1년하고 한 달쯤 되는 것 같은데 작년 10월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돌아온 이벤트고 쉽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거 다 뺐습니다. 쓸데없는 거 다 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제 이 예티 핑크빈 월드가 단독 이벤트로 진행이 됐었고 좋았다. 얘가 이제 꽤나 글자를 좀 키워달라고 하시네요. 경험치 네, 900%. 이거 해도 이게 잘 늘지가 않네요.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얘가 단독으로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이벤트다 보니까 여기서 시키는 게 되게 많았어요. 뭐 보상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우리가 이벤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반 월드에서 즐길 거리가 굉장히 풍성한데 그러면 예티 핑크빈 월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핑하일체 칭호, 예핑일체 칭호를 빠르게 딸 수 있는 이벤트가 되면 좋겠다. 라고 뭐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또 심플한 그런 맞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칭호 먹고 그냥 뭐 본질적으로 뭐 이렇게 뭐 많이 적혀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야 경험치 등량이 원래 기본 패시브 효과가 50%였을 거예요. 획득량 보소 90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그 예티랑 핑크빈이 가지고 있는 기본 패시브 효과가 또 따로 이러면 그냥 뚝딱인데 그냥 최종적으로 1000%가 되게 됩니다. 1000%가 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뭐 지원 아이템들은 당연히 있고 거기에 더해서 막 경쿠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나? 게릴라 콘서트라고 하는 스킬들을 넣어봤어요.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겨울 여름 겨울 이제 대형 이벤트 할 때 포옹의 기도 같은 거예요. 게릴라 콘서트 몬스터 일정 정도 몬스터 잡으면 추가 경험. 야 이번에 900%의 토옹까지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 순삭인데 핑크빈이 굉장한 그 엔젤릭 버스터의 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컨셉에 맞춰서 이번에 엠버가 또 때마침 저기를 왔잖아요. 그 복귀를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게릴라 콘서트를 연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사냥 스킬도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요거는 제가 수타로 한번 직접 치면서 우리 기획자 슬라임이 이거 작업한 건데 기획자 슬라임 보고 정확하게 수타로 치면서 얼마 걸리던 게 얼마 걸리는 걸로 바뀌었는지 좀 알려달라 했는데 기존에 한 12시간 정도씩 걸려 평균적인 플레이어 기준 한 12시간 정도 걸리던 것에서 3시간? 이제 한 3시간 정도면 한 개의 캐릭터를 다 완성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용사님들께서 충분히 3시간 정도면 진짜 4주 동안 진행된 이벤트인데 4주 동안 도전해 보실만 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경험치를 플러스 1000% 3시간에 칭호 공짜다 이러면 그다음에 엔젤릭 버스터 게릴라 콘서트 이벤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슬라임께서 이렇게 성장이 빠르면 맵 이동이 빨라야 된다. 맵 이동이 느리면은 맵 찾아가느라 세월 다 보낸다.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이제 그 텔레포트 월드맵 같은 경우에도 1분짜리로 넣어봤습니다. 이벤트 월드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월드인 만큼 좀 진짜 시원시원하고 빠른 성장 경험을 하시고 그래. 예티 핑크빈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 처음 해보시면은 3시간 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이 부정적인 경험에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뀌는구나 그냥 체험해보시기 힘든 그런 성장 경험 하시면서 저희 메이플 스토리에서 가장 강력한 상시 칭호인 예티 핑크빈 칭호를 모두 획득하시면 이게 좋겠습니다. 이벤트지 12시간 다음은 그리고 또 까먹지 말고 말해달라고 했는 게 있었는데 까먹을 뻔했는데 그 UI에 보면 맨 아래에 그 컴플리트 박스라고 예티 핑크빈과 각각 있는데 그거 버튼이거든요. 그걸 꼭 누르셔야지 그 예티 핑크빈 칭호를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위에 있는 누르면? 것만 다 하고 밑에 버튼을 안 눌려서 못 받아갔던 케이스가 그 예전에도 몇 백 건이 있었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팀에서 이거 꼭 버튼을 누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누르라고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잊지 말고 안 누르고 무리하지 말라고 꼭 예티핑크 민칭호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르스 변경사항과 전문기술 변경사항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은 레번몬이 원래 300마리 선행 조건에서 1000마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요거는 사실 이제 아래 이거랑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네. 저희가 지난번 전문기술 작업장 견제 농장 채집 농장 쪽 입장 조건으로 이제 레번몬 1000마리를 설정을 해 봤는데 요렇게 하니까 실제로 용사님들께서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용사님들께서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했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좀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매소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터치가 필요한 시간이 왔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크로나 어떤 계정 돌리기나 이런 것들로부터의 좀 허들을 좀 더 높여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르스 입장 전 필요한 레본몬 마리 수를 300마리에서 1000마리로 이번에 한번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고요. 이벤트도 모든 이벤트가 다 이제 1000마리를 기조로 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그런 것과 유사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시즌 1에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생산량, 그러니까 재료 생산량에 너무 급격한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를 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일단 1단계적으로 이 농장 쪽 관련된 부분들을 개인화한다거나 뭐 입장 조건을 설정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변경을 해보고 그 이후에 어떤 재료의 생산과 주요 소비 아이템들, 비양류 아이템들의 어떤 시세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어서 좀 매크로들을 잡기 위한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채집 최강이라는 것은 원래가 시켜서 쓰지 마라 매크로들이 이익을 가져가라는 컨텐츠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격상 좀 그러니까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과 크게 바인드되어 있지 않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컨텐츠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들의 어떤 개입이 좀 강한 편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취지에 맞게 정말 나는 시간과 노력으로 좀 비용적인 부분을 커버하겠다라고 하시는 용사님들께서 그 이익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드에서 생성되는 주요 요 채집물들에도 요걸 캐려면 레번몬을 1000마리를 잡고 와야지만 캘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재료의 생산량들을 이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이게 요렇게 하면은 당연히 매크로나 그런 쪽이 조금 떨어져 나갈 건데 그게 좀 떨어져 나가도 우리 실제 용사님들께서 게임을 즐기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좀 판단이 들어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그래도 좀 빠질 거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혼돈의 파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떨구고 있는 아카이럼 쪽에 좀 더 떨구게 네, 변경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라핀 약초 더미 그러니까 농장에서도 요 정수랑 영롱화 황혼의 정수랑 일반 황혼의 정수 좀 드롭되게 변경을 해서 그래도 좀 감소할 수 있는 좀 그런 재료들의 시세 하락을 시세 상승이죠. 시세 상승을 좀 방지하고자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넣어놓고 나서 좀 계속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 시즌 1에 그걸 넣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추이를 파악을 해서 지금 시즌 2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재화를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말씀드리고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랑은 관계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힘이랑 지능만 그 씨앗 오일을 쓰고 있어요. 지금 제작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민첩이랑 럭 같은 경우에는 꽃 오일을 쓰는데 이제 씨앗 오일이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의도치 않은 전혀 의도한 경우 아닌데 의도치 않게 좀 그 힘이랑 인트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불편해지셔 좀 더 많은 비용을 내셔야 돼서 이번 기회에 그냥 다 꽃 오일 사용하도록 네, 통일했습니다. 이거는 좋고요. 편의성 개선 형평성 개선 정도로 네,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르스랑 요 전문 기술 쪽을 그러니까 어떤 시장 경제적인 이유에서 좀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이 방송 시작하면서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좀 표를 하나 좀 띄워놓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야? 1번 표 좀 띄워주시겠어요? 어,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어, 뭐야? 이게 이제 저희가 늘 트래킹하는 지표인데 매소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제 용사님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매소의 총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샷타프스 때냐? 이게 사실 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를 취하는 거는 현재 메이플스토리 구조상 뭐 크게 엄청 위험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어떤 그 가파른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상승세가 조금 가팔라졌다. 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 기점이 이제 저희가 6차 증직을 하고 난 이후부터 좀 가팔라졌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지금 시점에는 저희가 뭔가 액션을 좀 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야? 뭐 나락이 샤타포스인가 하는데 네, 저 한번 뚝뚝 떨어지는 거 저 구간이 샤타포스인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샤타포스 하면 저 뚝뚝 떨어지는데 정확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상승하는 회복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가팔라졌고 저희들의 기준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기준에서 좀 얼럿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소의 시세를 좀 더 안정화하고 총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석 값이 저희 조정 생산량 그 그래프 2번 좀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2023년 4월부터 보스 결정석이 11월까지의 압도적이네요. 매소 주요 매소 생산처 3개 결정석 필드 사냥 우르스 3개를 세계 합을 100으로 봤을 때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그 매소 생산 비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6대 3대 1 정도의 비율을 이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 한번 이렇게 쭉 빠지는 52%로 빠지는 저 구간은 네 뭐 뭔지 아시겠죠? 저 구간은 이제 저희가 6차 전지에 막 들어가고 사냥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필드 사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증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보스 쪽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이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좀 더 오래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저는 메이플 스토리의 사냥이 좀 더 용사님들에게 재미있어지려면 사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재화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6차 전직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벤트도 계속 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냥 쪽의 포션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좀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사냥 쪽보다는 보스 쪽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의 증가치가 더 가팔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와 저희 6차 전직 업데이트 이전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매소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스 결정석 쪽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부득이하게 손을 봐야 된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표 3번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띵동. 요 표 3번이 이제 지금 이제 좀 구간을 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주요 구간별로 있는 보스 몬스터들이 생산해내는 매소의 총 생산량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편인데요. 진짜 6천하고 제일 위에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하드 데미안 세지긴 세졌어. 소위 이제 하드 보스라고 하는 진준더 요 라인인데 이쪽 보스들의 생산량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증가세가 가파른 것뿐만 아니라 총 생산 그러니까 몬스터 결정석이 차지하고 있는 총 생산량도 지금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부분도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예상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보스들이 저희가 이번에 6차 전직을 통해서 용사님들의 스펙 수준이 한 단계 좀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모든 보스가 더 많이 잡힐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충분히 예상했던 바였는데요. 사실 저는 저 하드 데미안으로부터 진일라, 하드 스데미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그 이상 진준더 라인까지도 568포? 오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좀 안일하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넣은 이 6차 전직과 관련된 스펙업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은 코어 용사님들의 스펙을 저희가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좀 스펙업을 시켜드린 것 같고 그 결과가 저렇게 이제 주간 매수 생산량에 있어서 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깎이려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했었다가 지금은 껐죠. 그 보스 결정석 조정하는 거 가격 조정 시스템을 다시 좀 재가동 시켜야 될 때가 왔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음 본서버 업데이트, 정식서버 업데이트 반영이 될 때에 다시 켤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진적으로 매주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되는 형태로 각 몬스터의 퇴치 횟수에 맞는, 그러니까 적정한 난이도와 어떤 매소의 생산량을 맞춰가는 작업들이 한동안 좀 오랜 시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저게 정확히 언제 끝난다라고 제가 저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늘어나면은 다 줄어드는 거 플레이 아니야? 스타일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끄겠다라고 지금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그래도 좀 긴 시간 동안 아마 또 점진적으로 깎여 나가지 않을까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용사님께서 당연히 이제 원래 플레이하고 계시던 것보다 조금 매소적인 부분에서 좀 적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지표들을 보고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를 좀 정말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설명을 좀 잘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굳이 또 저희가 다음 스텝으로 좀 잡고 있는 걸 얘기를 들어보자면, 요걸로 인해서 감소하게 되는 매소량을 완전히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교환 가능한 어떤 아이템들을 좀 더 추가하려고 해요. 그건 이제 아마도 용사님들의 성장을 더 가속시키는, 레벨업을 더 가속시키는 그런 교환 가능한 아이템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레벨업을 가속시키는,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보스가 어떻게 떨어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대충 프로젝션을 한 수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맞게끔 각 보스에다가 좀 선계적으로 먼저 좀 넣어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좀 더 보상감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보스 경험치 있는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저희가 새롭게 추가할 교환 가능 리워드는 그대로고 이제 보스 교환 가능 경험치 리워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스가 이걸로 완전히 다 이렇게 소위 말해 퉁 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걸로 조금 저희가 좀 보완을 해보려고 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사실 이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시드링 쪽을 이제 보스 리워드로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다 교환 가능한 요소로 넣었고, 그러면서 용사님께서 이제 좋은 시드링을 떨어뜨리는 보스들에 대한 퇴치 어떤 수요가 더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쨌든 보상감이 되게 확실하잖아요. 개인의 사용 경험도 그렇고 어떤 교환 가치로서의 보상감도 굉장히 확실한 리워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용사님들께 어느 정도 좀 적절한 퇴치 동기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이번 정식 서버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결정서 가격 조정 시스템이 새롭게 이제 다시 온 될 예정이고요. 켜질 예정이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용사님들이 레벨업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교환 가능 아이템이 좀 추가가 될 예정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보스 쪽 리워드가 궁금하네. 오랜만에 좀 새로운 네, 그럼 다시 릴리 결정석이 깎이긴 하는데 네, 시드링 상자가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아 참 이게 진짜 네 저도 사실 시드링 상자 제대로 된 시드링 먹어본 적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 경험과 이 시장 경제의 경험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둘 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 경험도 있고 총 생산량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적정량이 생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시드링이 적정량이 생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드시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계속 드시고 계시고 매물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누군가는 이게 나한테는 전혀 보상감이 없는 맞긴 해. 누군가는 먹고 있어. 가치가 전혀 지금 이 시간에는 누군가는 먹고 있어.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시장 경제적으로 보면은 네, 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말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킬 개선사인데, 창조의 아이온 제네무적 120초로 바뀌고 제네무적 120초 컨트랙트 엠버링크 60초로 바뀝니다. 엠버링크 60초 릴레이 상태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와 2분이 형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네, 죄송합니다. 없다고 생각해야 되네. 물어봤네요. 이거 예,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주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고, 그것들 중에서 좀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해답들은 최대한 빠르게 내놓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요 해답입니다. 예, 그래서 120초 주기를 가지고 스킬을 사용하시는 용사님들이나 이게 나의 해답이다. 180초 주기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용사님들이나 모두가 적어도 이 제네시스 무적과
엠버링크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동일한 효용을 낼 수 있도록 한번 낮은 쪽으로 맞춰봤습니다. 네, 그래서 1시간 30분째 방송하고 있다고 이제 슬슬 네, 갱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뒤에 내용 많은데 어떡하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길어서 괜찮죠? 좀 봐주십시오. 네. 아, 오늘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괜찮다고 오케이 사인 왔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빠르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빠르게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이제 남은 거 뭐 있냐 하면 뭐 시드링 남은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드링 쪽은 지금 오랩 뭐 링도들도 오랩 링들도 추가됐고 컨티닝도 추가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나면 용사님들께서 또 새로운 패턴과 새로운 메타를 또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히드링은 요 아이들에 비해서 정말 손쉽게 그냥 뚝딱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정말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저희가 당연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검토 대상이긴 하지만 그건 언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굉장히 좀 지금 기준에서 나우 기준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정말 또 죄송하지만 좀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쪽 정도로 저희가 한번 주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변경을 시도해봤다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노바는 네, 뭐 리마스터에 맞춰서 효과음이 변경되고 추가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제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야, 목이 많이 아프신 거 같아요, 목이? 제로 같은 경우 이제 크바 이거 쓰려고 하면은 저기 뭐야 알파로 해가지고 이렇게 썼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크바가 적용 안 되고 크로노트리거 쓰려고 하면 알파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귀찮지 않게 뭐 베타로도 하셔도 되게끔 바꾼 부분이고 좋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이제 우클릭의 룬이라고 불리는 그 지진의 룬 같은 거 우클릭의 룬 잘못 끄면 좀 짜증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킬들은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퀘스트 개선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헬리시움 쪽 퀘스트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엠버랑 연관이 되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엔젤릭 버스터도 함께 좀 변경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플레이 타임을 좀 확 줄였어요. 확 줄였고 그란디스 관련된 설정들을 좀 추가하거나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벨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헬리시움 탈환본부 그러니까 90레벨이고 도심지 쪽은 또 100레벨이었어요. 그리고 레벨대가 굳이 나눠져 있을 이유가 없는데 나눠져 있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깔끔하게 100레벨로 통일하고 길라잡이에서도 그렇게 나오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란디스 출신 직업들 뭐 카레나라거나 이런 친구들의 좀 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런 친구들의 좀 직업별 세부 대사 같은 경우에도 좀 몇 개 추가를 해봤고 매그너스 관련된 설정들도 좀 변경되거나 좀 연출적인 부분이 보강되거나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도는 그거에 맞춘 변경점이고요. 불 한번 먹으라고 하네요. 네. 조합. 그리고 지진의 눈이나 없애라고 하는데 지진의 눈이나 없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개선 사항들은 드디어 익성비가 130레벨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건 뭐 사실 별거 드디어 아니라 이거 뭐 사실 그냥 기대값 기준으로 하면은 140이나 130이나 어차피 한 개 먹으면 대충 10업 하는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컨텐츠의 어떤 속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는 아닌데 정말 그냥 메가버닝 부스터랑 10레벨 차이 났던 그 경험을 의도적으로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260레벨을 6차전직으로 제시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굳이 남겨둘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130레벨로 역시 성장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8000 이런 거 성장 쪽에선 진짜 신경 더 많이 쓰는 거 같아요. 키우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엠버 리마스터에 맞춰서 좀 편의성 개선된 부분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맵 개선 사항들은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I 개선 사항들 요 부분도 이제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건 어떻게 띄워야 되나 일단은 잠시만요. 요거는 일단 화면을 띄우고 제가 이쪽을 보면서 잠시만요. 이게 이거를 제 화면으로 옮기고 요거를 전체 화면으로 하고 네 됐습니다. 전체 화면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세요. 요거는 좋습니다. 이걸 보면서 말씀. 어어어어
기습 공연을 키세팅이 제 키세팅이 아니라서 말씀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캐릭터 정보창에서 이 힘덱 일럭 쪽에다가 좀 세부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추가됐습니다. 이거 원래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냥 정말 순수하게 작업 일정상의 이유로 좀 늦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죄송하고 뒤늦게나마 이렇게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타포스, 아케인 포스, 어센틱 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표시를 했다. 어, 좋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환수 지속 시간 요게 여기에 추가가 됐고요. 원래 여기에 이제 무기 숙련도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스택 공격력 툴팁에 여기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어, 무기 상수 뭔데 요거 어디 갔냐 숙련도 해주셨잖아요. 요거 여기 추가됐고 요게 있던 거는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UI에서 뭐 공격력, 마력, 능력치의 기본 수치와 퍼센트 수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네, 이 부분도 네, 여기 뭔가 뭉쳐놨네. 기본 그냥. 수치가 뭐고 퍼센트 수치가 뭐고 좀 더 구분돼서 표시하게 됐다. 이것도 사실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좋다, 작업 좋다. 일정상의 이유로 좀 밀렸던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이게 좀 뒤늦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메카닉이랑 드래곤 장비 원래 볼 수 없었는데 그거 볼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소소한 편의성 개편인데. 하이퍼 스탯이랑 어빌리티 창 이렇게 열어놓고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끌라고 하면 하나씩 꺼지고 그러는데 이제 끄면 이제 한 번에 꺼지고 키면 한 번에 달았던 때 그대로 그걸 레지스트리에다 기억을 해서 이렇게 띄우는 형태로 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끌 때도 이제 어떻게 꺼도 한 번에 다 꺼지고 켜도 한 번에 다 켜지고 뭐 간단한 편의성인데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디테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좀 바로 잡는 그런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명령어로 이제 캐릭터 정보 캐릭터 정보 띄고 231116 엔버 치면 다른 사람 정보 채팅창이 안 보여서 제가 이걸 명령어로 열었는지 구분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맵에 있는 용사님들 중에 어떤 캐릭터 정보에 슬래시 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슬래시 캐릭터 정보 띄고 닉네임 치시면은 바로 이렇게 채팅창 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것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고요. 요 부분이 이제 이제 근두운으로 그 무빙 못하네. 용사님들께서 그 말씀 많이 주시는 게 뭐 파티 창이나 뭐 보스 매칭 창이나 이런 데서도 상대방 스펙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무빙해가지고 말씀 주시는 거 있는데 못 보게 하려나죠. 그거 저희 원래 기본 스펙으로 생각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한 맵을 초월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스펙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까지 현재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이게 좀 기능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개발 거의 다 됐고요. 그거는 이제 조만간. 업데이트로 보여드리도록 원격 하겠습니다. 원격 전투로 측정.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내용도 네, 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끄고 방금 빨간색 저 뭐야 방금 리그 노트에 대한 거는 왼쪽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보였는데 이거 됐죠? 빨간냐 본능 죄송합니다. 네, 몽컬 개선상들 있었고 약간 편의성 개선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업적들. 네, 업적. 이 스토리 개편에 맞춰서 좀 싱크 맞춘 부분들이고요. 예, 예, 나머지는 예. 쭉 오류 수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이 업데이트 노트 확인해 주시면은 오류 수정 감사하겠습니다. 알아서 네, 보시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그 메이플 스토리 나우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가올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은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좀 진행이 됐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래도 잘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용사님들 많은 말씀들 해주고 계신데 네, 아직 가지는 않을 건데 네, 뭐 펀치킹 같은 거 좀 말씀 주신 분인데 그 펀치킹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일단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번에 막판에 막판까지 이렇게 치고 받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긁인 대전부터 또 해서 그 이제 그 대리 관련된 말씀 지금 해주시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페이커 1등 그 쪽지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랭킹에 등록돼 있거나 랭킹권에 있는 용사님들에게는 지금 중에서 좀 대리 플레이가 의심되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제 쪽지가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소명 안 하면은 이게 박탈되고 저번에 나우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이벤트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벤트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랭킹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좀 다 연락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좀 그러니까 품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 지금 많은 운영팀 분들께서 대단히 고생하시면서 지금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이렇게 소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 순위 바뀌겠다. 그렇게 진행되고 그 있고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카엑스처럼 이벤트 대리 참여뿐만 아니라 뭔가 특정 IP에 굉장히 많은 그 참여 기록들이 좀 몰려있는 이런 현상들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벤트 참여와 별개로 이벤트 참여와 별개로 운영적인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개인의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 게임 플레이를 맡긴다는 게 좀 위험한 행동인데 뭐 정의롭고 안정의롭고를 떠나서 좀 위험한 행위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부디 지금 여기 보고 계신 21,260분의 용사님들께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난 저거가 리부트, 안 됐잖아 이제 많이 해주시네요. 네, 뭐 이게 나오니까 뭐 또 리부트 안 하고 넘어가면은 너 또 왜 또 초심 잃었냐 이렇게 또 초심 잃었냐 비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부트 월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일단 저의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월드에 어울리는 경험들을 추구해 나갈 것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행보에서도 조금 부탁드리면은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뭐 교환 가능한 리워드들이 이벤트들에서 끊임없이 나온다거나 어떤 교환 가능한 리워드들이 보스나 어떤 필드에서 계속 추가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 지난일까요? 이제 제가 잘 횟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달에 다가올 이제 농장 대체 컨텐츠가 아닌데 이게 농장 대체 컨텐츠가 아닌데 계속 시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자꾸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시스템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리부트 월드와 일반 월드에서의 어떤 성장 경험 혹은 전투 성능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좀 최대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잘 보완이 되었다고 한다면 보다? 제 생각에는 리부트 월드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당하다라고 느끼셨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리부트 월드 용사님들께서도 분명히 더 재밌게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생성 제한 얘기 주시는데 생성 제한은 이게 뭐 사실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용사님들께서 들어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은 상태이고 사실 이 추세로 가면 제가 봤을 땐 12월 달에 혹은 12월 패치 이전에도 좀 이렇게 용사님들께서 원활하게 플레이 하시기에는 좀 환경적으로 제약이 될 거라는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길다고 생각을 해요. 좀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지난번에 저희가 좀 그런 실수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과도하게 용사님들 받아가지고 플레이하고 계신 용사님들도 제대로 게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렉이 너무 좀 뒤지긴 했어. 진입을 못해서 좀 이렇게 아쉬운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지금 진짜 지금 그때 재밌게 즐기고 계신 용사님 혹은 즐기실 수 있는 돌아오실 예정인 용사님들 백섭도 엄청 되고 이라도 좀 재미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놓자가 일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요 부분은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병행해서 그러니까 기획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들을 병행해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 들어오셔도 된다 라는 판단이 들 때 그때 가면 이제 생성 제한을 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읽기도 못했어요. 그 어센틱 필드 2인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겨우 또 했었지.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잘 보이는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뭐야 비정상 아이템 그 장갑 장갑이었죠. 그 이제 장갑이었나요? 아이템 공개로 해가지고 옛날에 조치된 거냐 공격력 더 높은 거 왜 말 안 하냐 이렇게 말씀 주신데 그거 조치됐습니다. 그 뭔지 알고요. 그 예전에 스타포스 쪽에 좀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장갑이 이제 공마가 붙잖아요. 이제 이레귤러하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과도하게 공마가 붙었던 장갑이 포착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보가 된 즉시 이제 플러스 그거로 해갖고 붙은 건가? 운영 정책 하락이 있었을 때 아이템도 회수해서 운영 정책에 맞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 뭐 공지 안 하냐 하시는데 그거를 트리거로 해서 제가 지금 저희 이제 DB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과 운영팀 분들에게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아이템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 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 9건 정도인가를 운영정책에 맞게 아이템 회수하고 운영정책에 맞는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스토리에 존재하는 모든 강화가 이루어진 아이템들 중에서 오류가 있는지를 다 검수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그 스탭창을 상대방 캐릭터 창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류가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계신 용사님들은 사실 이제 티가 납니다. 다른 용사님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12월 달에는 심지어 API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겠다고 했잖아요. 좋은 경험이 됐네. 아마 이제 그런 오류 장비를 착용하고 계신 다른 용사님들께서 되게 쉽게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뭐 버리시거나 아니면은 저희에게 주시면서 요 오류 수정해 달라고 만약에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냥 무조건 뺏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류 수정해서 막 올바른 장비로 바꿔서 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장비 가지고 계시면은 저희한테 예, 전달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거에 맞게끔 조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드려야 하는 드리고 싶었던 자수해라이 대충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퀴즈쇼 한다고 했었죠.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깜빡했었는데 별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지금 이 자리에 2만 2천 분 보고 계시고 아마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4만 명, 5만 명 정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퀴즈쇼 그냥 이렇게 함께 모여서 2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네. 우리끼리 뭔가 재미있는 추억이라도 하나 더 만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퀴즈 간단하게 3개 낼 거고요. 그 퀴즈를 다 맞추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 댓글로 공식 유튜브 댓글만 됩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이제 안내하면 나갈 거예요. 거기에 맞는 유튜브 댓글 맞춰서 이렇게 답변 주시면은 그분들 중에서 각 퀴즈 문항당 스트리머 잘못 골라서 추천해서 많지 않습니다. 1만 매포 소소하게 1만 매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첫 번째 퀴즈 네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퀴즈를 할 때는 저희가 퀴즈 1, 2, 3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퀴즈 1 슬래시 월드명 스카니아 리부트 월드 용사님들은 리부트 1 리부트 2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슬래시 캐릭터 명 하고 끼고 정답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그거를 저희가 이제 댓글 다 추려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으시겠죠. 또 지금 이거 준비해 주신 분들 저 때문에 막 일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제가 좀 추억 하나 만들고 싶다고 굳이 또 이렇게 억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내 닉네임으로 적지 말라고 그분들 우리 고생 많이 해주시는 내 닉네임으로 적지 말라고 잘 추려서 네, 그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당첨자 안내 드리고 1만 매포씩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1번 퀴즈 주세요. 네, 1번 퀴즈 엠버 변신전 이름이 엠버의 변신전 티어인 이름이 티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MBTI가 T라서 울보라서 2번 MBTI가 T라서 3번 T 없이 자라서 4번 그림티의 티어가 좀 낮아서 네 요거는 사실 기준이 현재 본섭 이거 기준입니다. 뭘까? 현재 본섭 테스트 아니고 현재 본섭 기준입니다. 본섭 기준으로 정답이 뭔지 솔직히 4번이 좀 속상한데 감사하겠습니다. 4번이 좀 속상해요. 아, 난이도가 굉장히 상당히 어렵네요.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4번이 이게 네. 많은 분들 티어가 낮으면 속상해요. 1번 말씀해 주시는데 1번 맞을까요? 1번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내 거로 하지 말라고요. 정답은 에? 뭐였을까요? 정답 정답을 공개하는 타이밍을 달라고 하셨으면 정답을 공개해 주셔야죠. 아,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엠버 변신 뭐야? 전 이름이 울보라서였어? 울보라서입니다. 네, 어? 컨셉상 나오고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정식 서버 기준으로 해달라고 한 게 본섭 가면서 좀 바뀝니다. 지금 테스업에서는 좀 달라서 현재 본섭 기준으로는 이런 컨셉이 좀 있습니다. 테스업은 바뀐다. 눈물을 의미하는 티어라가
이름입니다. 아니 4번 아니었어? 네, 4번 그러면은 네. 퀴즈 2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번 퀴즈 스타버블 노래에서 버블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번 23번 2번 24번 3번 25번 4번 26번 찍어야지 3번 난 지금 3번. 퀴즈 1로 쳐주시고 계신데 이거 퀴즈입니다. 퀴즈 2하고 슬러시하고 월드하고 슬러시하고 캐릭터 명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핑크가 빠 그리고 이거 지금 보니까 똑같은 답 여러 번 올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24번이요? 중복 안 됩니다. 중복 안 되고 한 명만 되니까 한 명만 되니까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네. 댓글로 다 써놓으면 많은 분들이 막 2번, 어? 3번, 뭘 할 수 있는데 4번 말씀 주시는데 2번으로 신기하게 많이 몰리네요. 뭐지? 네, 그러면 지금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어?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췄죠? 2번 찍어서 맞추기에는 사지선다 중에서 이게 하나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심지어 그 버블버블을 다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굉장한 것 같습니다. 매평. 역시 용사님들은 이 저희의 어떤 예상을 너무 아득히 벗어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24번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퀴즈죠. 퀴즈 3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가사 검색했다고? 다음 중 엠버 팬으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아닌 것은 1번 핑크빈 아닌 것입니다. 2번 루타 3번 캐논슈터 4번 매그너스 퀴즈 3 하시고 슬러시 하셔야 돼요. 퀴즈 1, 2 지금 하시는 분들 보이는데 퀴즈 3 하셔야 됩니다. 아 매그너스 루타는 에반 캐릭터에 나오는 형이죠. 입니다. 캐논슈터는 저희 직업이고요. 매그너스는 보스고 핑크빈은 이 친구입니다. 저 중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저거 댓글로 쓰는 거야. 1번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1번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오늘 제 방송을 제대로 안 본 용사님들인 것 같습니다. 제 핑크빈 월드에서 창섭 비숄 1번 말씀해 주시는 실망스럽다. 오늘 방송을 아마 중간쯤부터 보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4번으로 급격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4번 확실합니까? 4번? 확실합니까?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 4번. 정답은 4번 매그너스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약간 나름 캐논 슈터에서 한번 꼬아본 건데 안 낚이시네요. 이미지 혹시 있나요? 그 제가 저번에 아까 메신저로 드렸던? 없나요? 낚이겠냐고. 준비 안 했다고 하네요. 그 낚이겠냐고. 이미지가 뭐냐면 저희 그 블랙캡은 끝날 때 나오는 그 엔딩 크레딧 있어요. 엔딩 크레딧 보면은 거기 엠버가 이렇게 뿌이 하고 이렇게 그 하는 그 스틸샷이 있는데 거기 하단에 자세히 보시면 저희 듀블하고 캐주하고 둘이 이렇게 엠버를 응원하고 있는 아주 귀여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기반으로 해서 캐논 슈터는 오피셜하게 엔젤릭 버스터의 팬이다라는 설정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아닌 건 매그너스겠죠. 그래서 매그너스입니다. 참고로 그 엔딩 크레딧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는 기획자 1위였고 거기에 제가 나오니까 혹시 블랙 헤븐을 하실 용사님들 계시다면 한번 보시면서 아 그때 창섭이가 말한 게 그거였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다. 진짜 중요한 거 하나 까먹을 뻔했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숙제가 있는데 그만하셔도 됩니다. 용사님도 이제 4번 그만해 주세요. 정답 4번 맞고요. 4번 이제 됐으니까 아직도 노배 중이었어. 진짜 중요한 얘기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눈치 빠른 용사님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모든 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월드 투어 이벤트가 딱 3주만 진행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업데이트는 4주죠. 물론 예핑 월드는 4주 하는데. 어? 그러면 이 일주일의 텀이 비어 있습니다. 이 일주일의 텀은 왜 비어 있을까요? 뭔데요? 네, 당연히 저희 겨울 쇼케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공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케이스. 이번 겨울 쇼케이스. 정말로 저는 이 메이플 스토리니까 할 수 있는 쇼케이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
한 2만 분 정도 되시는 용사님들과 함께 이제 7차 5년? 재미있는 추억 만들었잖아요. 네, 재미있는 추억 만들었던 것처럼 또 한 번 재미있는 추억을 정말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겨울 쇼케이스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어있는 일주일은 정식 서버 갈 때 채워질 거고요. 정식 서버 갈 때 채워질 때 그 일주일과 쇼케이스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이 뭐야 요 엠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뉴제스 나와 인게임적인 요소와 좀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조화롭게 플랫피크에게 즐거운 경험을 드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만 그 일주일짜리 진행될 이벤트 또한 이번 쇼케이스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형태로 아이돌 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쇼케이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정보 언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아주 멋진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저희 다음 주 정식 서버 윈터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개가 될 그때 자세한 정보들을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슬슬 엔딩 잔잔한 노래 깔아주실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제에게서부터 맞았나? 4분 30초 빠지네요. 잔잔한 노래? 음악 나오고 있나요? 오늘은 좀 잔잔한 노래가 아니네요. 오늘은 좀 통통 튀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타스틱 테마파크가 네, 어쨌든 영상이 어떻게 제가 준비한 또 2시간 정도의 이 방송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좀 몰라요. 재밌었네. 나름 뭐 이것저것 준비했고 뭐 좀 실수 말실수도 좀 있었고 근데 아까 뭐 주현영 개그맨 아니다 배우다 주현영 씨 배운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그우먼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주현영 씨는 배우가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많은 실수들을 하면서 또 정정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 오늘 수능 날 다시 한번 고생하셨던 우리 수능 본 인사님들 수능 보신 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응원의 말씀 드리고 꼭 원하시는 결과가 있기를 정말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마 메이플 스토리 나오는 올해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올해는 메이플 스토리 나오는 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조만간 아주 재미있는 자리에서 아주 재미있는 모습으로 쇼케이스 선생님들에게 또 더욱 즐거운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서프라이즈 자꾸 한다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그만할까 싶긴 한데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용사님들 조만간 재밌는 모습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2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메이플스토리 즐겁게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자 오늘 메이플스토리 나오 한번 이렇게 또 봤고요. 메이플 스토리 나오 이렇게 한번 봤고요. 이거 뭐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거? 자,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일단 이번에도 역시 또 개발진 분들이 또 나와가지고 좀 재밌게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기대되는 거 일단 보스 리워드가 결정석이 좀 까이긴 하는데. 앞으로 이제 경험치를 돈으로 살 수 있다? 경험치를 돈으로 살 수 있다? 요 개념이 정말 실행이 되려나? 교환 가능 경험치가 보스 리워드로 나온다에 대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좀 봐야 돼. 그것도 그렇고 이게 실행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러면 소울 에르다도 이제 또 교환 가능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 높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제 매소로 딸깍 딸깍으로 좀 그러니까 보스 경험치가 만약에 사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내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아닌데 이게 또 경매장에서 구매하다 보면은 그 정도 되겠죠. 소울 에르다도 그렇고 예. 아니면 딱 그 정도이려나? 부스터? 내가 볼 때 메이플 스토리가 이 사냥을 좀 오래 가져가고 있어가지고 뭔가 그렇게 많이는 안 좋을 것 같아 또. 근데 좀
이럴 때 또 아 겨울이니까 파격적으로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땅 어? 이러면 또 얼마나 좋을지. 어 엠버 놀이 떴어요? 어디로 가면 돼? 오 이따 떴다. 어 15초 46초 전. 야 나 방금 야 애니메이션 좀 퀄리티 좋았는데? 티저네요. 와 뭔데? 어? 언제나 와. 23일 엠버짱 도움 공연 축하해. 어, 어이 개 이쁜데? 개 이쁜데 이거? 오, 아유 분위기 지려. 이거 딱 그건데 이거 진짜? 어? 최애 아이 좋고요. 아니 진짜 이번 겨울엔 또 뭐 올려나? 귀엽네 귀여워 그냥 귀엽네 귀여워. 일단 겨울에 또 아주 기대되는 거. 그리고 일단 이번에 아 저 너무 좋아지고 있는 게 또 많아요. 예. 이제 뭐 핑크빈 예티 칭호 먹고 칭호 먹는 거 이제 아주 좋아졌다. 12시간에서 뭐 한 3시간 되었다고 하는데 12시간 이게 좀 빡세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들도 이제 한 3시간 정도면 아 내가 해야지 이런데 이 얘 핑크빈 예티도 그거 개많았어. 얘도 이것도 사람들이 이거 대신해준다고 이게 되게 많았어요. 이것도 그냥 오히려 그냥 이런 식으로 아예 어? 좀 줄여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자 그리고 기대되는 거 겨울 쇼케이스. 자 저번에 6차 궁극기 썼는데 이번에 마스터리 코어 나오고 또 뭐 나올지 기대 중. 그리고 보스 결정석 조정 시스템 재가동. 대신 이제 보스에서 교환 가능한 EXP 뭐 쿠폰 올 뭐 경험치가 리워드로 추가됨.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좀 더 그 보상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메이플이 추구하는 그 뭐 본 서비스 방향 뭐 교환 가능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교환 가능. 이제 그러면 경험치도 교환 가능으로 바뀐다면 이게 메이플이 허락한 어느 정도의 선이 있을 것.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면 사냥으로 지금 많은 게 이루어지는 게임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스 같은 경우에도 랩제가 있어서 레벨이 딸리면 데미지가 안 막힘. 사냥을 해야 됨. 야 요렇게 해서 계속 인게임 리워드에도 순환하려고 하는 게 좀 보이긴 해요. 아까도 보니까 인게임 사냥 매소가 뭐 한 30%, 우르스가 한 5%, 그리고 이제 보스 리워드가 한 이제 뭐 한 60몇% 막 이렇게 됐었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보스 경험치를 진짜 극단적으로 절대 안 냈거든요. 옛날부터 정말 메이플 아 내달라 보스 경험치 너무 짜다. 그냥 이거 뭐 애들 잡으면은 뭐 줘봤자 한 3천만 줘요. 3천만. 내 3천만이면은 그냥 뭐 몇 마리 잡으면은 나오거든. 그 상위 사냥터에서. 그래서 이게 과연 고렙한테도 유의미한 레벨 그 이제 리워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은 좀 그것도 뉴메타긴 해. 그것도 뉴메타긴 해. 로아랑은 좀 비교 안 되는 게 로아 같은 경우는 만렙 수치가 낮아요.
그리고 걔네는 이제 보스 경험치는 많이 줘. 그러니까 60레벨로 따지고 보면은 보스 경험치는 많이 주는데 이제 로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거긴 레벨을 템 레벨로 이제 체크를 해서 하는 거라 메이플이랑은 좀 다르지. 메이플 스토리는 이제 약간 템 스펙이랑 레벨이랑 레벨도 그 스펙이다. 요거 로아도 물론 레벨이 좀 스펙인데 근데 이제 뭐 레벨이 그 뭐 그 60레벨 찍는데 별로 안 걸립니다. 예, 안 걸립니다. 금방 해요. 예. 가벼운 시스템으로 가면은 또 이제 또 그거고 예. 메이플이랑은 결이 많이 달라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고랩에서도 긍정적인 이 경험치 리워드를 보상을 경험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또 기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엠버 리마스터 하면서 최근에 너무 좋아진 거는 뭐냐면 일단 이번에 익성비 130부터 쓸 수 있는 것 좀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이벤트 참여 경험이 점점 좋아지고 있음. 뭐 한 1000마리 잡기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은 금방하죠? 간단하죠? 간단해진다. 결국엔 뭐냐? 결국엔 점점 더 간단해지고 딸깍으로 끝낼 수 있으면서 보상도 좀 괜찮네? 싶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를 이제 이거를 깨닫고 있음. 이게 결국에는 이 RPG라는 게임이 좀 더 오래 가려면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이게 왜냐면 요즘에 RPG 하면서 메이플 스토리도 지금 사냥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 지금 물론 최근에 또 이슈도 있었어요. 이제 뭐 대리 사냥 대리 같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도 메이플 스토리가 워낙에 이 요구하는 요구치가 너무 높아. 근데 물론 이번 6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또 그래프로도 보셨다시피 이제 뭐 진둔더 이상 라인에 유입된 그러니까 이제 진입한 사람들이 거의 뭐 198% 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6차 나오고 나서부터 스펙 인플레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냥 이제 원래 안 잡히던 스펙으로도 야 이게 잡혀? 정도의 수준까지 오니까 이 보스 결정석에도 좀 영향이 이제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조정까지 막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메이플이 또 이제 사냥을 강제로 이제 마구마구 또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정말로 뭔가 이 보스 리워드에 경험치를 추가하고 그리고 이 경험치를 추가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소울 에르다 같은 경우에도 뭐 교환 가능의 형태로도 보스에서도 드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사냥에서 이제 드랍되는 소울 에르다 중에 특수한 소울 에르다는 뭐 교환이 가능하게끔 하는 성질로 이제 바뀔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그렇게 근데 망상일 수도 있어요. 망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나는 좀 파격적이라고 생각해. 메이플 스토리가 안 해본 것들에 대한 이 변화가 항상 좀 새로운 경험을 줬어요. 원래 이제 야 보스를 자꾸 경험치를 먹는다? 아니 존나 조금이고 이거는 무조건 사냥해야 돼 아니면은 뭐 이거 해야 돼 하는데 최근에 이 메이플 스토리가 바뀌었던 게 그 쇼피겔만 때부터인가 이벤트 때 그냥 이벤트를 참여하고 대량의 경험치를 먹었을 때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되고 그거를 그냥 조금 더 쉽게 완화해 주면서 EXP 쿠폰 같은 것도 매일매일 좀 이제 막 뿌리고 하다 보니까 좋아하네. 그리고 근데 유니온도 한번 너네 비속이 때는 유니온 한번 키워봐. 이때 좀 키우면 또 괜찮아. 사냥터 자리 좀 널널하고 그냥 이제 또 유입된 사람 이제 자기가 또 쉬는 기간이니까 이때 할 사람들 미리 해놔 하면서 익성비 130레벨 이것도 개꿀이긴 하죠. 메가버닝 끝나고 바로 그냥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완화된 경험 불편했던 경험이 완화되면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뀐다. 굿. 나 이 방향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비속이 때 약간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근데 황금 마차 근데 그거는 그래 어차피 뭐 딸깍 한번 해야 되니까 딸깍 한번 해야 되니까 그건데 한 시간에 한번 이게 그냥 들어가서 원래 그냥 딱딱딱 하면 됐었거든요. 저번 이벤트 때는. 근데 다시 황금마차 때는 그게 좀 퇴화 됐었어. 뭐 그 메이플 스토리 측에서도 근데 좀 그게 있겠죠. 아무튼 의견이 있겠죠. 황금마차 뭐 한 시간 그것도 자동 딸깍 때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나도 그것 때문에 좀 놓쳤거든. 그래서 지금 한 리부트 서버는 제가 지금 한 9만 매포로 밀어야 돼요. 한 30번 하면은
구마비포를 밀어야 되고 황마탈강에 못해가지고 구마비포를 밀어야 돼. 아무튼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일단 겨울 때 또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네. 그건 놓친 게 아니라 저건. 아 근데 그 카 X가 좀 이제 겹쳐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서범이 내잖아. 서범이 내잖아 여러분. MVP 레드 유지해야지. 카 링이겠죠. 아 카. 예 네, 같은 카씨 같은 카씨입니다. 같은 카씨입니다. 예. 네. 자 아무튼 저는 요런 게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젤레포스 리마스터 되면서 이제 그 60초랑 이제 120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창섭형님께서 계속 좀 이제 밀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 방향인 것 같아갖고 이건 뭐 추가적으로는 언급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유저들이 얼마나 좀 그것도 이제 불편했던 경험이 완화되면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뀐다에 대한 실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안 해도 안다 라고 하는데 시도해보지 않은 거는 나는 시도했을 때 좋은 경험으로 남으면은 그렇게 유지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뭔가 이제 어차피 나중에 그럼 좋은 경험으로 바꿔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옛날처럼 불편하진 않아.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죠 여러분. 옛날에는 뭐 아씨 이거 뭐 절대 안 바뀌겠네 아 이거 답 없다 이랬는데 최근에는 그냥 이제 아, 뭐, 어떻게든 간에 좀 뭐, 하다 보면은, 바뀌겠지? 하는 그런 마인드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방송인 분들이랑, 방송인 분들이 좀 이제, 여름에 6차 때 유입이 많이 됐다가, 지금은 사실 좀 이제 많이 빠져나갔죠. 빠져나갔는데,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사실상 이제 만약에 보스 리워드 EXP랑 뭐 솔에르다랑 이런 게 좀 이제 교환 가능이 아예 돼버린다면은 이제 본섭에서는 확실히 이제 좀 메리트가 생기지. 만약에 내가 돈으로 밀 수 있다 하면은 밀어 째끼고 그냥 다 그냥 레벨도 올릴 수 있고 그냥 솔에르다랑 이런 거 다 올릴 수 있고 아예 교환 가능으로 할 거면 아예 교환 가능으로 또 해버리면 돼. 결국에는 이 불편했던 경험 이건 지금 이제 뭐 고스펙 난 빨리 또 위에 있는 보스랑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싶은데 이 강제 사냥에 대해서 너무 불편했다가 이제 보스 리워드 같은 거로 이제 뿌려질 수 있다 라는 희망이 근데 얼마나 뿌릴지 모르겠어. 이거는 그거를 봐야 돼. 그거를 봐야 돼. 해방 기간은 근데 일단 안 졸인다고는 했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조금 완화해 줄 수도 내가 볼 때 거의 막 반토막 정도는 안 내고 한 뭐 해봐야 한 6개월? 근데 6개월도 거의 반년이긴 하거든요. 근데 6개월 사이클이 좋은 게 뭐냐면 여름방학, 유입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고 해방캐 하다가 비수기 때 해방캐 하면서 너네 이벤트 참여해 하다가 겨울방학 때 바로 거기서 또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안 줄여줄 거면 한 그 정도로는 줄여줄 수 있지 않나. 8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반년도 긴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쟤네 무기가 개사기긴 해요. 쟤네 무기가 개사기야. 아니 나는 근데 뭔가 이렇게 계속 이 개월 수를 만약에 유지를 할 거면은 해방 퀘스트랑 이런 것도 아 물론 완화가 되긴 했어야겠지만 이 해방 퀘에 대한 위험 자체가 옛날에는 존나 높았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겁마 잡고 나서 딱 아 그냥 빨리 해방 큐브 기다리면서 내 이거 보스 리워드로 이제 매소 모으고 템 좀 모아놓고 요렇게 하는 게 좀 대부분이거든.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제 뭔가 해방캐를 하면서 약간 두근두근하고 진짜 이제 내가 이 군단장을 좀 1인으로 잡으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6차 나오고 스펙 인플레 또 쉬게 되면서 사실상 또 그런 게 없어. 오히려 이제 기다리는 게 좀 불편했던 경험이 되는 거야.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겨울방학 때 어떻게 또 패치 나올지 한번 좀 봐야지. 나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 메이플 소리 패치가 되었으면 또 하니까 여러 가지 또 하면서 자 좋았습니다. 일단 이번에 또 이렇게 메이플 소리 나우 여러분들과 또 이제 함께 봤고요. 오늘 이제 개발자 이제 또 루시드님이랑 창섭 디렉터님
님께서 이제 뭐 엠버 리마스터에 대한 뭐 설명과 새로운 이벤트들 설명을 한번 또 해주셨습니다. 너무 알차게 봤었고, 이거는 제가 좀 편집자분들께 말씀드려서 이제 풀 영상으로 좀 이제 유튜브 업로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들 이제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또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